며칠 왔다고. 물 좀 봐. 여기는 보아담다리. 여기 무력된 노인 복지관 앞에. 고기는 많이 왔어. 이제 백가름 차. 일을 한다고 하려나 모르겠다. 오전에 비가 와서. 원래는 오후에 좀 잡혀 있었는데. 날이 좀 계속 흘 것 같기도 하고. 봐 이게 벌써 1년 훨씬 넘었나봐. 중고로 50몇만원인가 주산 것 같은데 본전 뽑았어. 여기는 두뇌바지 만난다고 해서 두뇌바지. 저쪽 외산 쪽에서 오는 물하고 이쪽 성주면에서 오는 맥가 만나는 거야. 이 물이 다 모여서 이제 보령 때문에 다 모여지는 거지. 신호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. 시골이라 크게 대놓고 순경 앞에서 저기 신호위반만 안 하면 따라오진 않으니까. 술 먹으면 하이바 꼭 써야 돼. 여기 사고 자발 지역.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무수화물이기 때문에 저쪽에 신호가 비보호기로 하는데 비보호가 아니거든. 사고가 여러 번 나더라고. 사고가 여러 번 나더라고. 아까 공장 식구들하고 나와가지고 여기 그 나무 정리 좀 했더니 깨끗하네. 예초기질도 하고 그 뭐요
껍질도 하고. 너저분하게 있었던 나무들이 어지간히 정리가 됐어. 여기도 좀 어지간히 변했지. 여기는 내가 전지가위로 아까 잘랐는데. 물좀 봐. 여기가 비가 안 오면 물이 한 방울도 묻는 데인데. 공사는 그래도 다 해서 다행이네. 아이고야, 장미가 다 쪼그라들었네. 개복숭아 제법 열었다. 백가야, 여기 저기 복숭아 따러 와라. 어지간히 따갔다. 어지간히 따갔어. 아유, 아유, 무릎팍을 어디 다 지쪘더니 그냥 아프죠. 자, 개옥수마 우리가 달렸어. 이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그 개복숭아 봐.
이 야산 전체가 다 개복숭아밭이요. 자, 위에까지.